잠깐만. 여기로 뭐 아유, 나 너무 떨려. 저예요. 김희철. 야, 이거 유튜버 되게 창피하다. 되는 건가? 이거 빨간불 깜빡이는 거 되는 거겠지? 오케이. 오, 야, 멋있다. 여기 영동대교. 자, 오늘은 2021년 4월, 아, 3월인가? 3월 31일. 3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여기에 그 온에어 뮤지컬 게스트 출연을 끝내고 지하철역을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가는 이유는 비밀입니다. 에이, 비밀이야. 어떻게 나는 나나 꺼져. 어휴, 가사가 뭐였지? 아무튼 비밀이라는 거가 중요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찮은 유튜버가 될 줄이야. 자, 운전은 최재혁 매니저가 운전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혁재. 혁재, 재혁. 혁재, 재혁.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다들 이렇게 하던데 아니야? 이렇게 뭐 대충 카메라 켜놓고 혼잣말하고. 이거 약간 려우기 스타일이지. 그치? 내가 멤버들의 모든 유튜브 성향을 다 섞어서 내 걸로 만들고 있어. 지금 약간 려운구 스타일. 자신 있어! 야, 사람 너무 많은데? 10시잖아 지금. 야, 10시면 지금 사람들 이제 막 다 나가는 잠깐만. 어머나, 잠깐만. 지금 가도 되는 거야? 근데 뭐 가보지 뭐. 자신 있어! 야, 사람 너무 많아. 사람 진짜 진짜 많아.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 앞에서 사진 찍으면 너무. 야, 그 유튜버 되게 창피하다. 이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어, 야,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표 사서 들어가야 되나 봐.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나 혼자 들어갔다. 아, 잠깐만. 사람 너무 많은데. 네. 자, 건대 입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못 찾겠어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로 뭐 아유, 저요? 네. 뭐 찾고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야. 어? 끝에, 아, 나 끝에까지 와가지고. 야, 야, 건대 입구역이 여기 말고 또 있다고. 그러니까 저쪽 지하로 들어가는 곳쪽인 것 같아요. 아, 야, 여기 없어. 먹을 거 주셨어. 먹을 거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에 왔어. 나 너무 떨려. 그나마 여기는 비교적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런 데 아니야? 저기 막 연예인 나온다. 마이너. 아, 네, 송민호 씨 생일 축하해요. 기광이, 기광 막히는 기광. 3월 30일이요. 기광아 생일 축하해. 맞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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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와, 드디어 나왔어.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찾았어요. 여기도 기둥 있네. 잠깐만. 나 찍어, 잠깐만. 아, 이게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네. 언제는 여기 이거 나왔던.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계속 더 있었으면 또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거를 참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SNS로 찾아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 너무 떨려. 성수역에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스팟. 여기는 사람이 없어. 아주 좋다. 어? 야, 나 호랑이띠라서 이거 팬들이 이거 해준 거 아니야? 와, 이벤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줬네. 이렇게 호랑이 무늬까지 해주고.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 네. 어, 팬텀. 띠우. 띠우 어딨어? 띠우. 많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오! 맞아. 우와, 어, 금방 지나갔어. 와, 여러분. 오! 나. 어, 기회까지 뽑았다. 지하철 이렇게 타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여 보시면서 아, 은혁이가 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빠르게 압구정역까지 갔다 하다 갈까? 여러분, 자, 이번엔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오? 야, 이거는 둘 다 있다. 1타 입입니다.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저도 있고 시원해도 있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카메라가 꺼져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SD 용량이 꽉 찼대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압구정역. 다행히 또 사람이 없습니다. 오! 찾았습니다. 김희철 데뷔 16주년 축하합니다. 김희철 철이 형이 데뷔 16주년? 언제 그렇지? 세훈아 생일 축하해. 세훈아, 자, 그러면 저 은혁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 여기 있다. 있다. 오, 바뀌네. 계속. 아, 바뀌네.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오, 맞습니다. 자, 세훈아 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팬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팬텀 또 나와. 여러분, 팬텀 많이 보세요. 저도 뭐 보러 가야죠. 저기 있었네. 여기 있네. 여기. 화이팅, 은혁들. 우리 역대는 세상에서 달리고 있는 또 다른 달입니다. 어? 어, 여기 포스트잇 떼가도 되나? 펜 없지? 입장 쓰고 싶다 여기다가. 어? 아니, 여기 가져가고 싶다 이거.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서 써주신 건가?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정말 힘이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아, 오랜만에 여기 압구정역 가보고. 전 사실 지금도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 게, 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인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 보지 못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이 해주신 것들도 다 이렇게 SNS나 서치를 해서 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최대한 또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인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빠이. 아, 지금 뭐 문을 열자마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야 이거. 주변에 영원한 보석님 남편이요. 생일 축하해 오래오래 함께. 아 영성님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봉지 과자 들어올게요. 감사합니다.